할렐루야.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많은 진열된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리에도 수많은 은근 보석도 있고 또 메카 있는 의류도 있고 또 전기 가전 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한 달, 일평생 봐도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은 하나의 진열품에 하나의 아이 쇼핑이라고 하지요. 눈으로만 쇼핑하고 오고, 뻥튀기도 하나 안 사오고 그러면은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항상 자기가 맛을 보고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실천을 하고 소유하는 사람이 바로 주역이 됩니다. 우리는 이질적인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얼마나 귀한 주님의 승리입니까? 또 우리 만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물을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참여자가 되시고 그 은혜의 주역이 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내용 중에서 크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는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듣는다 하는 것은 청각을 울려서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서 소유하고 실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를 통해서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심지어 물소리, 벌레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짐승소리, 새소리 뭐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듣는 중에 은혜로운 소리 있고 기쁜 소리가 있고 감사한 소리가 있고 복된 소리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기분 나쁜 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상처받는 소리도 있고 들어서 유익되지 못한 소리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어떤 귀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순간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메시 메디시아 시대에 복음을 듣고 계신 전 세계 여러분들도 다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심령의 변화가 오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고 극적인 순간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도망가고 질병의 권세는 물러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고 슬프고 괴롭던 마음이 기쁘게 되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영생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의 새 부활의 소식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가치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심이 있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그 흩하는 소리, 값없는 소리, 의미 없는 소리, 생명에 관한 소리 아니, 복된 소리가 아닌 그런 소식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귀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크게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크게 듣는 자는 좀 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산 사람 같습니다. 우물우물하면은 또 생명 떠난 사람 같은데, 우리가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았다는 말과 반대는 죽었다는 말인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삶과 죽음의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마음도 심령도 용기도 건강도 생명도 사업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죽어가는 나라도 있고, 여기는 살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이게 귀중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앞에 좋은 꽃이 있습니다. 이 꽃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어떤 시청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꽃꽂이 한 것, 그것이 플라스틱입니까 생화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왜 물어보십니까? 아, 궁금했어요. 성경만 묻지 그런 걸 부르세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그 왜 궁금한 거 물었더니 하도 많이 꽂은데 저게 정말 생화일까 플라스틱일까. 그래서 그 생화지 왜 죽은 플라스틱 사람 만든 조화를 갖다 놔요. 그랬더니 그 혼자 합니까 여럿이 합니까 해요. 응? 참 당신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거 다 혼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해요. 그래도 1년 내내 줄 서 있습니다. 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기 틀림없이 죽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산 백합꽃과 또 좋은 꽃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국화꽃 해당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것이라면 플라스틱이고 조화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잘생기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메이크업 있는 거, 머리 모자부터 발바닥에 허리띠까지 핸드백까지 다 그런 좋은 거 가져도 그 심령에 생명이 없는 사람, 영생이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 해골떼들이 화장하고 밥 먹고 해골떼들이 춤추고 해골떼들이 집단으로 왔다 갔다 뭉쳐있는 쌓여있는 그런 뜸이 왔습니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눈으로도 읽으면서 내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도 내 마음으로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받아들이고 듣게 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순간순간, 이것은 뭐 약도 아스피린 금방 멈췄다가 또 아팠다가 그렇게 순간 왔다가 갔다가 통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약을 자시면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같이 한번 들으면 오래 후에 뭐 좀 나타나고 또 오래 죽을 때 가서 또 조금 반짝 나타나는 그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몇 시간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간순간에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들이 순간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병나서 일평생 살아계신 하늘 증거하고 하는 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우리 3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인데요.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거 어느 하나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 갖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인성, 육성, 인간성, 마음 다 그만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은 여러분 일평생 삶이 좌우되는, 그래서 오늘 하는 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의 보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너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자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되게 하리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제공하고 모든 노벨상을 제공하고 3분의 1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주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정도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중에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영이 새로워집니다. 사탄 마귀는 물러갑니다. 내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철학이, 문학이, 예술이, 스포츠가, 도원, 도둑윤리, 철학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주 나쁜 사상, 이데올로기 사상이 되어 있어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도 깨뜨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미사일보다도 강하고 원자탄보다도 강하고 폭탄보다 강하고 기관총보다 강하고 레이저 광천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의 참여함을 주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역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여기에 성경 자세히 보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삼일체 하나님의 위치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나 보내신 성부 하나님, 또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른손 한번 듭시다.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부와. 자, 엄지손가락이 갱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삼위일체 사역이 뚜렷뚜렷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성부 하나님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슨 복을 주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하시고 손도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하시고 자, 그 다음 내가 다 묻고 손가락만 이렇게 해볼 테니 말해보세요.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어디에 구속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은 인치셨다. 인치셨다. 예, 세 가지 사역이에요. 자, 내가 손가락 중에 하나 탁 낼 테니까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인치시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여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자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거다 하고 인친 거예요. 도장을 치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뚜렷하게 에베소 1장 여기에 4절은 5절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성부 하나님 사역이요. 그 다음 7절에 가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게 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따납시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 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그 이는 도장이 다른 도장은 그 소유권이 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나름으로의 유일의 사인이 있고 인감이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 동양 사람, 아프리카, 유럽 사람 또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성령으로 전부 다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복음 전했지만 베트남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아프리카 흑인들은 어떻게 드리는가, 백인 아시아 사람 똑같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도 똑같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도 똑같고 찬송하다가 막 은혜가 되면 쭈하고 그것도 똑같고 기뻐하는 모습도 똑같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도 똑같고 다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참 이 신기한 거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잠깐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보였지만은 베트공으로 우리 대한민국 파병 용사들과 함께 막 싸우고 서로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 분은 베트남에서 목사님이 되고 한 분은 선교사님이 돼요. 그분은 그 베트공으로 참전 용사로 싸우다가 나중에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정말 어떤 분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 월남전에서 너무너무 베트남만 죽여가지고 내가 막 그게 참을 자도 그게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 한국군을 지키고 싸웠지만은 그게 늘 괴로워서 그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러 평신도로 가서 거기서 안수받고 선교사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심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분도 뭐 자기 베트남으로 있던 그 분은 얼마나 내가 한국인들 죽였단 말을 안 해요. 또 우리 한국의 그 선교사님도 얼마나 죽였다 그러면 안 하고 어쨌든 자기는 거기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마음이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무슨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한대. 그런데 그 둘이 한 분은 베트남 그 어떤 선교단체의 총회장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용사는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둘이 이번에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정말 많이 오입됐어요. 예정보다 배가 왔다고 해가지고 막 비상으로 조치를 하고 숙소도 비상 이랬는데 얼마나 감격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 내가 손잡으라고 했습니다. 손잡고 손 높이 들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여러분 영상으로 지난주에 보냈는데요. 정말 그분도 성령을 받았고 이분도 성령을 받았고 베트남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할렐루야를 하게 되고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너는 다르고 나는 다르고 고향이 다르니까 전공이 다르니까 직업이 다르니까 업체가 다르니까 뭐 너는 더 멀고 더 가깝고 뭐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그거는 뭐 쫄보르기 그거는 정말 아주
그건 쫄짝무들이고 정말 우리는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계가 한 성령으로 인심을 받아서 교회들이 하나 되고 나라가 국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초월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부활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는 죽어서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택했느냐, 창세 전에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절차를 다 밝게 하신 거예요. 하시고 또 예수 믿고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찬송 그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시민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소유으로 우리가 인치해 주신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도장을 찍은 것이고 미국말로 번역하면 사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인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날에 성령의 인심을 받은 자와 마귀의 표를 받은 자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공무원 신분, 군인 신분, 학생 신분, 사업 신분, 여러분 또 회사 사원의 신분, 또 가정부 신분, 다 신분이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로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지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마지막 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자, 말씀 그대로예요.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엇을 행한 자?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것은 구원은 선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의 신분이, 의무가 선이에요. 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도 있잖아요. 납세 의무가 있고 또 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 의무가 뭐냐? 우리는 선을 행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다시 만들었어. 하나님 우리를 새로 지음을 받게 했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으로 받은 자니. 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왜 지었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 뭐 구원과 관계없어. 자꾸 구원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자기 악한 일을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자꾸 어떤 이론적으로 옳다고 양심의 가치를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의무가 하나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자신에게는 축복, 하나 더 하면 타인에게는 유익, 덕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여러분 이 선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의무의 행위입니다. 사람들 보면 선한 사람 얼굴이 다르고 악한 사람 얼굴이 다르고, 저는 하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시장에 설교를 33년 동안 이렇게 시경 경목을 하면서 늘 대해가지고 이제는 밖에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은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조금 구별을 좀 식별이 된 것 같아요. 수단께도 3년이면 풍우를 외우는데 그게 33년. 또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교회하면서 또 성동경찰서 4년 경목, 이게 합치면 40년 동안은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지만은 그 경찰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들 대하고 유치장에 순경 아니면 죄수들 아니에요. 대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밖에서 봐도 조금 눈치 보는 데 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보세요.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말소리가 달라요. 아무리 가장해도 그 말소리 속에 진실함과 선함과 온유함이 배제돼요. 그런데 악한 선한 사람은 무슨 말해도 들으면 진실이 있고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니까, 예?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들이고 효자고 또 효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못해도 흉내라도 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있고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은요 항상 아깝지 않아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뭔가 이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미운 대상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음식도 맛있는 음식은 막 자꾸 그 보기만 해도 춤이 넘어가요. 근데 보기 싫은 음식은 에이 하고 그 보기도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또 은혜롭고 축복된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은 들으면 마음에 자꾸 부담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분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 쳐다보세요. 아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 같이 보입니다. 정말 저는요 예수님 같이 보이지는 사람은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예? 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보이는가? 아 그렇게 마음만 가져도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여러분 사람이 뭐 행동이 얼마나 선하고 옳고 남보다 뭐 그냥 태양처럼 뛰어나서 선한 것보다도 선하게 살려고 애쓰기만 해도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좀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에 대해서 정말 이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하냐. 오늘 여러분 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시고 첫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속의 성자 하나님, 인자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축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점점 세상이 악화해지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치열하게 반기독자들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한 일이 여러 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라도 착하게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선하게 하고 손가발이라도 선하게 해서 주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전 세계 주의 시청자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보되는 자가 없게 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